Good morning.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별일 없으셨어요? 매일 아침 얼굴 만나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매일매일 기대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않아서 온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도할 때 힘든 것에 대해서 극복하는 방법을 나눌게요. 기도해야 하는 거 알아요.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힘들 때가 많아요. 저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힘들 때 많을 때, 제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는, 제 나름대로 기도하기 힘들 때 극복하는 꿀팁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드세요. Very good. 네. 어떻게 제가 기도하기 힘들 때 극복하는지 아세요? 감사할 조건을 하나씩만 찾아서 감사만 하면 되더라고요. 감사할 조건을 하나씩만 찾아서 감사만 하면 된다. 일리자베스 베렛 브라우닝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쓴 Sonnet 43. 19세기 시인 브라우닝의 사랑의 시 43번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 How do I love thee? Let me count the ways. 이걸 직역하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고요? 헤아려 볼게요. 근데 저는 이거를 딱 접했었을 때, 예전에 제가 예수를 몰랐었을 때는 그냥 아름다운 사랑에 고백하는 시구나.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들리냐고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거를 가지고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백을 받기 원하셨어요. 영어로 다시 할게요. How do I thank thee? Let me count the ways.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헤아려 볼게요. 그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걸 숫자를 세면서 헤아려 보는데 저에게는 물론 그분을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게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힘들 때, 막힐 때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할 걸 하나씩 뽑고 있어요. 적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제가 기도하기 힘들고 기도하기 어떤 때는 싫고 기도가 막힐 때가 왜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니다. 아버지,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기도하고 싶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How should I pray? How should I pray?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브라이언, 감사만 심어라. 감사만 심어라. 그런데 그 순간 모든 것이 그냥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저를 아들로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저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주어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요. 무엇무엇을 하신, 무엇무엇 때문에, 무엇무엇을, 이런 증식으로. 무엇무엇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영어로 하다 보니까 I thank God for 무엇무엇. I thank God for 무엇무엇.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부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정말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너무나 멋진 아내를 저에게 아내 삼아주신 것에 감사. 그리고 정말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좋은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제가 눈, 코, 입, 팔다리가 있는 것, 이런 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저에게 오감이 있어.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며, 만나, 맛을, 나, 맛, 어, 맛을 마, 하며, 냄새 맡을 수 있는 오감이 살아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가 숨 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가 지금 지옥에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가 천국 바라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저에게 이런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저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감사. 저에게 한 매순간 산 소망을 허락하셔서 그 소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 그리고 끝까지 어떤 거라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락하던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포기했었으면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을 텐데.
그분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그분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께 감사.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이토록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쭉 헤아리기 시작하면 와우, 그냥 기도가 술술 풀려요. 그리고 하나님 더 가까이 느껴져요. 제가 여러분께 자주 얘기하는 게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 때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감사 심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옥이 아니에요. 아직 천국은 아니지만 지옥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당연히 지옥에 가도 마땅한 사람인데 감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같이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진짜 대박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감사한 거를 작은 것부터 적으라고 여러분께 감사 노트를 보내드린 거예요. 맞아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기도하기 힘드세요? 기도가 막히는 것 같으세요? 기도하기 힘들 때, 기도가 막힐 때,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기 싫을 때 감사를 심어보세요. 한 방에 해결됩니다.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안 해보고 목사님 이제 기도 막혀요 그런 분들 자주 있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 막히는 거 극복하는 방법 너무 쉬워요. 그분께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감사를 심어보세요. 하나님 놀랍게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내일은 우리가 말씀 읽기 힘들 때 이기는 꿀팁을 나눌게요. 기대 꼭 시청해주세요. 네, 오늘 끝나면서 한 주 숙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사건건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하지 못한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오늘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소소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감사시키기를 실천할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모든 주어가 하나님께 감사로 맞춰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회복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질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잠시 기도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모든 분들 감사를 심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심도록 사소한 것부터 가장 큰 것, 구원 잊지 말고 감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동안 감사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나눈 내용 중에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보내주세요. 이번 주 목요일 좋아요 시간 마친 다음에 나눌게요. 여러분 함께 커피를 마시며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는 드려 커피다 아시죠? 매일 아침 여러분과 유튜브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회복되시고 그리고 기도가 막히고 힘들 때 감사를 심으시며 감사의 열매를 누리시는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뵐게요. God bless you. And I'm your